경찰이 도내 유명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혐의로 3명을 검거했습니다. 주범은 피해자가 없는 집에서 3시간 동안 피해자를 기다린 뒤 범행을 저질렀고요. 이후 택시를 두 번이나 갈아타면서 다른 지역으로 도주한 것으로 드러났습니다. 네, 경찰은 계획적 범행의 무게를 두고 검거된 피의자들의 공모 여부와 범행 동기를 수사하고 있습니다. 김용원 기자입니다.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남성 한 명이 주택 단지로 들어옵니다. 입주민인 것처럼 현관 비밀번호를 누르고 들어가더니 3시간쯤 지나서야 집을 빠져나옵니다. 이어 수백 미터 떨어진 곳에서 택시를 타고 사라집니다. 다음 날 오전 이 집으로 경찰차와 구급차가 출동하고 폴리스 라인이 처집니다. 유명 음식점 대표가 집에서 둔기에 맞은 채 숨져 있는 것을 가족이 발견해 경찰에 신고했습니다. 경찰은 주변 CCTV를 분석해 범행 직후 경남으로 도주한 남성과 이 남성의 아내를 체포했습니다. 체포된 남성은 이후 제주로 압송됐습니다. 살인 혐의 인정하십니까? 네. 혐의 인정하세요? 왜 네. 살해하셨습니까? 아무 생각이 없습니다. 죄송합니다. 피해자와는 무슨 관계이십니까? 이번 사건에 연루된 피의자는 3명입니다. 음식점 대표를 살해한 주범과 제주에 온뒤 경남으로 함께 빠져나간 아내, 그리고 피해자의 지인이자 주범에게 피해자의 집 비밀번호를 알려준 것으로 의심돼 긴급 체포된 인물로 경찰은 범행을 지시했는지 들여다보고 있습니다. 피의자들은 모두 고향이 경남이고 평소 알고 지내는 사이였던 것으로 전해졌습니다. 경찰에 따르면 이들은 범행 이유와 공모 여부에 대해 진술이 엇갈리고 있는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특히 추적을 피해 범행 이후 택시를 두 번이나 갈아탄 점에 밀어 계획적 범행의 무게를 두고 수사하고 있습니다. 범행 직후 도주한 피의자 3명을 경남과 제주에서 순차적으로 검거했습니다. 구체적인 범행 동기 및 공모 경위에 대해서는 현재 수사 중에 있습니다. 경찰은 피해자의 휴대전화를 교량에 던졌다는 주범의 진술을 확보했고 이틀간의 수색 끝에 발견했습니다. 포렌식 분석을 거쳐 피의자와 피해자 간 범행 관련성을 파악할 예정입니다. 경찰은 검거된 피해자들에 대해 구속영장을 신청하고 범행 동기와 공모 여부 등을 파악하는 데 수사력을 집중하고 있습니다. KCTV 뉴스 김용원입니다.